자, 이번에 이야기할 여성은요, 이 분야의 여왕입니다. 어? 예, 이름 석자만 내밀어도 그 자체가 움직이는 벤처기업. 네. 심지어 톱배우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찾아가는 대단한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구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한국 드라마계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뭐 그냥 쓰는 작품마다 속 다 터진다, 손만 대면 터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분인데요. 태양의 남쪽, 파리의 연인, 프라하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이야. 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진짜. 이 드라마는 안 봤어도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시나리오의 여왕 김은숙 작가입니다. 김은숙 작가의 원고료는요, 사실 대외비여서 구체적으로 딱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이미 회당 1억 원을 상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게 해외에 판매가 되잖아요. 이때 거기에 따른 작가의 지분만큼 또 받게 되는데 이게 원고료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남겠네요. 또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분들이 다 한류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드라마 제목은 알지만 드라마 작가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김은숙 작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거의 연예인처럼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태양의 남쪽이 사실 데뷔작이었어요. 근데 이 태양의 남쪽 같은 경우는 최고 시청률이 30.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대단하죠. 데뷔작부터 이렇게 잘 되는 경우 정말 흔치 않잖아요. 네. 그쵸. 네. 제가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대사들이 진짜 여자 마음을 막 쥐고 흔드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애기야 가자. 예. 네. 맞습니다. 방금 해주셨지만 애기야 가자. 애가 애기야 가자. 이 안에 너 있다. 그 이동건 씨 대사였나? 이 안에 너 있다. 왜 말을 못해? 맞아.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화를 내는 어떻게 하면, 말해요? 화를 내는 어떻게 하면, 말해요? 사랑해도 되겠네. OST가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당시 모든 여자들은 다 애기였어요. 박근혜는. 네. 네. 시크릿 가든에서도 주옥 같은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선 한 땀 한 땀. 맞아요. 이태리 장인이. 네, 이태리 장인이 만든. 그리고 뭐 길라임 씨.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맞아. 한민 씨가 해가지고. 그 추리닝도 엄청 팔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최선입니까? 여기 또 OST가. 얼마나. 맞아요. 드라마 보면 OST가 안 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 그 키스. 거품 키스. 맞아. 패러디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했죠. 이 김은숙 작가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대사를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말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정말 잘 살리는 작가로도 또 유명한데. 맞아요.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씨가 이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유행을 정말 그 전에는 쓰지 않았던 어떤 그런 방식의 대화나 말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정말 신기해요. 김은숙 작가가 스토리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전혀 반대쪽에 있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여러 상황들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을 자꾸 막아요. 그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지, 여성분들은.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그 사랑을 막 줬으면 좋겠어. 공유. 이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사라는 것도 만화적인 어법들. 그 잘생기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 또 김은숙 작가고. 사실 기자들이 말씀하신 게 기자들이 김은숙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비판하는 지점이었어요. 자기 복제인데 말맛, 대사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중을 완벽하게 현혹시킨다라는 거였는데 도깨비에서 거기서 좀 탈피하고 미스터 선샤인은 완전히 그 공식에서 탈피를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시대 여성, 양반집 규수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막판에 유진초이, 이병헌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그냥 꽃으로도 살아도 좋으련만 이라는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그 김태리 씨의 연기했죠.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꽃이요. 다만 나는 불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불꽃 같은 삶을 얘기하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그럼 이 작가는 도대체 뭘로 비판적인 글을 써야 되지 싶을 정도로 그냥 저도 좀 빠져들었어요. 네.
네. 뭐 김은숙 작가의 최근작이죠. 미스터 션샤인까지 흥행을 시키면서 뭐 정말로 단 한 번도 실패한 드라마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2017년에는 드라마 도깨비로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시상식에서 최초로 작가가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케이블 채널 드라마가 첫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자, 한국 드라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던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김은숙 작가의 상속자들 같은 경우에는 13개국 판권 판매가 역대 최고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번에 스스로 자기의 기록을 깹니다. 바로 태양의 후예였는데요. 네.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 판매될 때 4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역대 또 최고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록을 계속해서 자신이 깨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 워낙 높아서 다시 보기나 그런 2차적인 콘텐츠가 잘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기록을 세워서 최다 판매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숙 작가 주로 기사로만 많이 뵀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는 참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자기 작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은 만큼 대본을 다르게 애드립을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 미리 못 보는 대본입니다. 김은숙 작가의 대본은. 그럼 어떻게 그걸 보고 결정을? 김은숙이라는 이름 한다로. 그럼요. 믿고 그냥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냥 편성 주고 배우들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촬영 현장에서 비로소 이제 완대본을 받고 연기를 해야 되는. 아, 유출될까 봐. 그렇죠. 유출의 위험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모두가 읽고 싶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검토받지 않고 편성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작가예요. 네. 뭐 김은숙 작가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확실한 성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그 신사의 품격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장동건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김은숙 작가의 대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호흡을 끊어 읽는 것까지 대본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작가가 그거를 그대로 해주기를 원했다는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호흡까지? 네. 이야, 완벽하네. 머릿속에 확실한 그런 그림과 상상이 다 있는 거죠. 네. 데뷔작부터 성공해서 지금까지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스타 작가잖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끼니를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은숙 작가가 강원도 강릉 출신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워낙 두각을 보여서 교내 백일장 같은 걸 하면 다 휩쓸었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졸업하기 전부터 약 7년 동안 가구 공장에서 격리 일을 봤었고요. 이래서 악착같이 2천만 원을 모았고 부모님께는요, 가구 회사에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로 오고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상경한 김은숙 작가는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사실 학비를 버느라 또래보다 5년 뒤에 5년 늦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대학로에서 그렇게 원하던 연극 대본을 썼지만 이게 무명이었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반지하 월세방에서 끼니를 연명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500원짜리 새우과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사흘을 연명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낙향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드라마를 한번 써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귀인은 도대체 누군가요? 네, 무명 시절 김 작가의 연극을 즐겨보던 제작사 대표였는데요. 이 제작사 대표가 드라마 제작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은숙 작가에게 집필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때 김은숙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때 김은숙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돈 많이 주나요? 그 마음 알죠, 내가. 새우과자 먹고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들어간 제작사에서의 월급이 7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8의 연인이 시청률이 무려 57.6%까지 오르면서 이후에 이 김 작가의 원고료가 회당 3천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완전 그냥 껑충 뛰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2016년도에 한 뭐 도깨비 같은 경우는 뭐 회당 한 7, 8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1억 원을 상회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정말 억소리가 나는 작가입니다. 네. 자, 지금은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먼저 찾아뵙는 배작가가 되셨잖아요. 네. 예.
일명 김은숙 사단에 들기 위해서 톱 배우들의 러브콜도 치열하다고요. 뭐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 배역을 맡기 위해서 김은숙 작가를 따라다닌 배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뭐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 배역을 맡기 위해서 김은숙 작가를 따라다닌 배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의 저승이 이동욱 씨. 아, 이동욱 씨. 네, 이동욱 씨가 저승이 역하고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외모부터 조금 비슷했는데 놀랍게도 이 김은숙 작가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찰떡인데. 네, 그런데 이동욱 씨가 정말 이게 하고 싶었나 봐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지 작가의 스케줄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던 김 작가의 비행기 옆자리를 구매를 해냅니다. 아.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비행기가 가는 동안 아주 자신의 PR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배우로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을 한 거죠. 결국 도깨비에 합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 배우들이 계속해서 이 김은숙 작가에게 나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우 조인성 씨도 영화 덕힘을 찍고 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작가님에게 김은숙 작가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구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구상 속에 저도 들어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런 신의 손을 가진 김은숙 작가 새 작품 기다려주시죠. 네. 다행히 내년 초에 돌아옵니다. 바로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 그리고 도깨비의 김고은 씨와 함께 작품을 하는데 제목은 덕힌 영원의 군주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김은숙 작가가 원래 쓰던 배우들을 안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김은숙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서 그 본인의 룰을 깼어요. 이 배우들한테 애정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 김고은, 이민호 씨한테 내가 정말 너희들의 새로운 모습을 너무나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배우들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두 분을 예뻐한다고 하고 전화통화도 굉장히 자주 하면서 이 대본의 소소한 것들도 다 같이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